하고 시작을 했던 작품이고요. 그러면서 이제 바이올린이 새소리가 되고, 네, 또 컨트라베이스가 물소리가 되고 하면서 그 악기들을 이제 자연의 소리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운드 포레스트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이 됐고, 그래서 하나의 스피커에 하나의 앰프 이렇게 됐고, 그거의 연속성이었던 게 이제 이전에 했던 현대백화점의 파파게노라고 해서 그 작품이 사실은 40개의 스피커에 각각의 새 소리들을 넣어서 이제 새 소리로 사실은 하나의 숲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실 파파게노의 얘기는 이랬습니다. 난 나무였는데 사람들이 와서 날 잔인하게 잘라서 가구로 쓰고 종이로 쓰다가 쓰임을 다 하니까 날 버렸어. 그래서 그 버린 아이 중에 몇몇이 재생이 되고